서울시 관악구 조원동.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조원동에 무더위 쉼터가 문을 연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답사팀은 먼저 조원동 주민센터에 들러 무더위 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구는 여름철에 폭염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보통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제 폭염 특보 발효 시에는 저희가 저희 동 소재인 강남 경로당이 있어요. 그 경로당에서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두 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먼저 찾은 1층 할머니 방은 넓고 쾌적하며 습기도 낮아 무더위를 피하기 안성맞춤이었는데요. 드라마가 끝나자 어르신들은 맛있는 감자를 권해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무더위 쉼터에 대한 어르신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만나러 오세요. 매일 와야죠. 갈 데가 어딨어. 여기 천국인데. 얘기도 하고 오락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꾸 와요. 노인들한테 좀 무력한 할머니 어디 가실 데 없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는 그 경로당 등 그 노인 시설이 112개소 하고요. 노인 그 복지회관 있어요. 복지회관 6개소 해가지고 총 118개소가 이제 운영 중이었고, 저희 이제 조원동에는 조원 경로당을 비롯해가지고 4개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냉방기기는 구청에서 이제 에어컨, 선풍기 등 그 냉방기기뿐 아니라 그냥 냉방비까지 저희가 이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층은 할아버지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2층 어르신들은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푹 빠져 계셨습니다. 쉼터에 대한 할아버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긴 우리가 직업이에요. 직장이에요, 여기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안 오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안 오고, 월, 화, 수, 목, 금, 5일간. 집은, 그래 밥 먹으면 집을 먹는 거지, 잠자고. 여기가 살아요. 여기 직업이니까. 내가 떠드는 거지,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할 얘기가 없는데, 떠들다가 가는 거지. 주로 얘기가, 지난 과거 얘기. 앞으로 살아갈 얘기는 안 하고, 지난 과거 얘기만 해요. 나가서 딴 데 먹는 건 없어요. 여기서 밥을 다 해 먹으니까. 밑에 가면 식당에서 밥을 해 줘요. 메뉴는 대충 없어. 메뉴가 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날 그날 맛있는 거. 노인네만 입에 땡기는 거. 제일 맛있는 건 고기. 나는 고기 먹을 줄 모르는데 그걸 달라 잡았어요, 고기를. 또 들어오고 다 이유가 있다. 알고 알아줘요. 알 수 없는 미래보다 서로의 지나간 과거를 추억하며 지낸다는 말씀에서 세월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주방기구들은 경로당 회장님 부부가 매일 텃밭을 가꾸며 식사를 준비하는 데 쓰입니다. 지금 누구나 보시면 알아. 보면 상추 심은 거고 고추 심은 거. 또 호박도 심고 그런 거 가 보시면 돼. 다 있으니까. 회장님의 적극적인 안내로 옥상 텃밭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비바람을 헤치고 풍성히 자란 작물들에서 이웃과 항상 나누고자 하는 회장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절차는 별도로 이제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더울 때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원동에는 무더위 쉼터가 경로당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꼭 방문하셔가지고 더울 때 꼭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동 무더위 쉼터로 오세요. 여기 좋은 게 무슨 사람들한테 인심 좋고
다 접는 양반들만 있으니까 그 종물이 뭐 딴 거 무슨 종교에 뭐 있어. 그뿐이지. 여기 좋은 놈 경호장은 좋은 양반들만 온다. 그런 분들만 오고 놀다 간다. 그뿐이지 뭐. 싸움 안 하고 술 안 먹고 크게 다른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놀다가 가요. 무더위 쉼터는 어르신들에게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곳이 아닌 이웃과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쉼터가 운영되어 어르신들의 행복이 오래오래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